미스트롯 특별공연 리뷰와 그때의 분위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작년 12월 워컬 시어터에서 했었던 SK텔레콤 티 안에서 테이블 미스트롯 특별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성격은 SK텔레콤을 30년 이상 쓴 충성 고객들을 특별히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공연도 보여주는 그런 행사인데요. 제가 특정 통신업체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다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특정 통신회사를 언급하는 거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신사 중에 SK텔레콤에 30년 이상 가입자들이 약 1,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 외에 플러스 한명더 자기 혼자 말고 배우자나 가족, 연인이든 동반자 한명더 포함해서 두 분이 함께 다정하게 워클 호텔에서 제공되는 8코스의 요리를 드시고 콘서트도 즐기는 좋은 행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때 콘서트의 출연진들은 미스트롯 5인방 외에 이선희, 이문세, 홍진영, 신승훈도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꿋꿋하게 30년 이상 뭐든 열심히 하든지 뭐 아님 무엇을 쓴다면 생각지도 않는 행운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2014년부터 SK텔레콤 고객 행사에 참여해 왔는데요. 안 그래도 그때 개인적으로 미스트롯 공연을 보고 싶었던 와중에 자연스럽게 일도 하면서 그녀들의 콘서트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저 같은 경우에 12월에 행사가 많고 일도 바빠서 개인적으로 문화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딱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 당시엔 내 이름 미스트롯 전국 투어 청춘 시즌2 기간으로 출연진들은 안양 공연을 막 끝내고 여기 찍고 이틀 후에 대구로 가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요. 인기가, 뭐 공연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좋아서 가는 곳마다 대박 행진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12월 20일 금요일 워클 시어터에 런치 타임, 디너 타임 2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1000명 이상의 관객들이 입장해서 1시간 정도의 식사 타임을 갖고 경품 추첨 후 MC는 딩동이라고 각종 행사와 쇼케이스에 유명한 사회자이자 MC계의 유재석이라 별칭을 가진 딩동이 사회를 맡았는데요. 그가 현재 미스트롯 투어 공연에도 전체 사회를 맡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공연장 분장실 문짝 몇 군데에 딩동 스티커를 붙여놓고 갔는데, 딩동씨, 시간 날때 와서 스티커 좀 띄고 가요. 응? 내가 떼야 되겠어? 자, 무대 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틀은 그대로 놔두고 LED 화면 영상을 바꾸고 아치 세트 좀 바꿔서 이문세 나오는 티 멤버십 테이블 무대, 마마무 선미 나오는 오페스타 무대, 이선희 홍진영 신승훈 무대 공연 무대까지 동일한 세트를 같이 썼어요. 가수 출연 순서는 박성현, 숙행, 홍자, 정미애, 송가인 순인데요. 끝에 미스트롯 미선진 순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송가인을 마지막 순서로 공연의 클라이막스, 대미를 장식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전국 투어도 비슷하다고 하네요. 먼저 가수의 소개 영상이 나오고 노래 한 곡하고 멘트하고 노래 두 곡하고 멘트하고 이런 식인데요. 박성현 씨는 복숭아, 흑산도 아가씨, 몰래한 사랑, 옆집 누나 순으로 귀여운 스타일로 비타민처럼 노래를 불렀고, 숙행 씨는 영순이, 날 보러 와요, 파스터프, 하니, 아모르파티, 아리랑 이렇게 섞은 메들리 순으로 노래를 선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지도 그렇고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락스타일 창법을 구사하니까 소찬이 필도 좀 나고 하여튼 분위기 잘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홍자 씨는 빨간색 무대 의상을 입고 나와서 여기요, 이렇게 살아, 사랑 참 메들리 순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조용한 발라드 위주의 노래가 잘 어울리고 음색도 맑더라고요. 예전에 앨범 내고 가수 활동을 한 적도 있는지라 성격도 얌전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곡들을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미스토리에서 아깝게 2등을 한 실력파 가수 정미애 씨는 헐헐헐, 꿀맛, 뭐 달타령, 신미아리, 강원도 섞은 그 메들리 쓰리랑 순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듣다 보면 이선희 선배님 창법이 느껴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히든싱어에서 이선희 모창 가수로 나올 정도로 이선희 씨랑 똑같이 노래를 불렀고 며칠 전엔 복면가왕에서도 나오더라고요. 2005년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승할 만큼 노래 실력은 검증돼 있었는데 기획사에서 가수 데뷔를 준비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은 다둥이 엄마가 되었고 잊혀질 뻔한 가수의 꿈을 뒤늦게 미스트롯을 통해 이룬 거죠. 자, 출연진 모두가 공연 중간에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정미애 씨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객석에서 관객들에게 가깝게 밀착해서 노래를 부르고 사진도 찍고 춤도 추고 제일 팬 서비스를 잘해준 가수였어요. 이제 뭐 스타 됐지. 자, 마지막으로 미스트롯의 진 1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송가인 씨가
무명배우 한마는 대동강 정말 좋았네, 처녀 백사공, 용도산 엘리지, 홍도에 울지 마라 섞인 메들리, 그 순으로 뜨거운 무대를 보여줬는데 송가인씨가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면 어르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막 울라고 해. 목소리에 한이 맺혀있다고 할까요?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기인에 가까워. 그녀의 어머니를 꼭 닮아서 그런지 판소리 삐레다 한 맺힌 목소리로 영혼을 울리잖아. 또 멘트도 잘해요. 송가인이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막 그랬으면 어르신들이 막 울어본다니까. 어르신들이 주문이 있는 거 다 꺼내줄 것 같아. 이번에 신곡 나온 거 가인이어라 있잖아. 가인 가인이어라 빠빠라빠빠라빠라 뭐 그 노래 신나잖아. 뭐 어르신들이 다 따라하잖아. 제가 들어보니까 노래 다 좋더라고요. 미스트롯 때 부른 노래도 괜찮고 신곡들도 다 듣기 좋아요. TV 프로그램 미우새에 어머니들이 왜 다들 서로 며느리 삼겠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그녀들의 노래가 다 끝나고 마지막엔 출연진 가수 모두 다 같이 나와서 신나게 남영열차, 여행을 떠나요 등 선배들의 히트곡 메들리를 부르고 미스트롯 무대는 막이 내립니다. 자, 그때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들은 춤추고 사진 찍고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추억을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구만. 이게 막 효도 선물이지.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롯 뽕짝 장르는 인기가 없어서 트롯 가수들이 돈을 내고 무대에 올라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었는데 미스트롯 프로그램이 트로트가 다시 뜨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장르가 되도록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스터 트롯도 인기리 방송되고 있어요. 지금은 인기도 많고 화려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미스트롯 출신의 가수들이지만 오랜 시간 무명 시절로 고생도 많이 하고 서러움도 많았던 그녀들입니다.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며 항상 사랑받는 가수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감독 TV